짜잔! 오늘도 몸매 관리하는 여자로서 풍 올데이 버닝티를 시원하게 마셔볼까? 와, 더위가 싹 날아가는 맛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관리하는 여자, 곡물주예요. 제가 사실 여러분, 정말 운동에 진짜 진심이었고, 스트레칭, 뭐, 요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 게으름도 늘어났지만은, 이 팔뚝이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살짝 늘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부는 또왜 이렇게 칙칙해지는 게 보이는지. 아무래도 나이 먹고 탄력도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는지 예전에는 조금만 운동해도 관리한 티가 났는데요. 요새는 제 몸이 20대 때하고는 또 달라요. 운동해도 이렇게 몸매가 탁 잡힌 느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초 대사량 관련해서 서치를 하다가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 없을까 알아보던 차에 요새 너무 핫한 원료, 자몽 오렌지 추출물이라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원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몽 오렌지 추출물인 시네트롤 성분이 기초 대사량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너무나 즐겨 먹고 애정하는 브랜드 닥터 블릿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실제로 먹고 있는데요. 이 닥터 블릿에서 최근에 출시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바로 닥터 블립 풍 올데이 버닝티예요. 일단 성분 자체가 프랑스 프리미엄 시네트롤 원료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체지방 버닝티가 나왔다고 해서 꾸준히 먹어보려고요. 또 운동 좋아하고 관리하는 거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 몸매가 또 관리가 될지 한번 먹어볼게요.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면 많이 먹어도 남들보다 살이 덜 찌고 운동 효율도 올라가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한다고 하던데. 이 제품을 제가 실제로 먹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리뷰를 솔직하게 남겨볼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먹는 게 있어요. 일상에서 편리하게 다이어트하고 싶어서 고른 제품을 먹고 있는데요.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에 풍 올데이 버닝티 한 포를 타서 마셔볼게요. 찬물인데도 가루가 뭉치지 않고 잘 섞이네요. 와, 진짜 자몽 맛이 입에 확 감기면서 너무 상큼해요. 맛있다. 약간 새콤달콤한데 과일 주스 마시는 느낌? 시원하게 얼음물에 타 마셔도 좋고요. 이거 한 박스에 20포가 있는데 하루에 두 포씩 열흘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루 두번 먹고 있거든요. 닥터블릿의 풍 올데이 버닝티에 들어간 자몽 오렌지 추출물인 시네트롤. 이 성분은 유럽에서 발굴한 다이어트 신소재고요. 요즘 한국에 들어와서 다이어터 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시네트롤. 그리고 대장 유익균의 먹이인 프락토올리고당이 황금 배합비로 들어가서 체지방 감소, 그리고 배변 활동 원활에 대한 기능성을 식약처에서 인증받았다고 하네요. 길바닥에 널린 싸구려 제품은 아닌 것 같네요. 사실 시장에 있는 대다수의 자몽 복합물, 이런 추출물이요.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이 많거든요. 근데 올데이 버닝티는 RP바이오 독점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이 제품은 무려 3중 기능성 제품이에요. 체지방 감소,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성분. 잘 체크해 뒀답니다. 찬물에도 잘 녹고 언제 어디서나 휴대도 간편하고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한포타 마셔도 너무 좋겠죠? 남들이 일하다가 쉬면서 아메리카노 마실 때 저는 요거 타서 시원하게 마시거든요. 닥터블릿의 올데이 버닝티는 하루 중 아무 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체지방 태우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한표 가볍게 뜯어서 편하게 물에 타마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렇게 간편한 분말 형태라서 시간 없는 현대인들이 별다른 시간과 노력 없이도 다이어트를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핵심 성분이 체지방 제거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 분들은 이 배변 활동이 더 중요하잖아요. 배변 활동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이라서 너무너무 강추드릴게요.
물론 다이어트 집중 기간이라면 식단과 운동도 병행하는 게 제일 좋죠. 식단 운동하고 이거 딱 챙겨 먹으면은 갈증도 해소가 되고요.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느낌을 들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음료수처럼 맛있게 마실 수 있고요. 주 원료뿐만 아니라 부 원료도 신경 써서 챙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시네트롤 성분으로 체지방 감소가 되었다는 국내외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확인했는데요. 그만큼 더 믿음이 가고요. 이렇게 운동할 때늘 챙겨서 갖고 나오거든요. 닥터 블릿의 푸응 올데이 버닝티는 스틱포 타입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기도 하고 휴대하기가 너무 편하네요. 오늘은 산책하면서 시원한 탄산수에 한포 타서 마셔볼게요. 와, 확실히 푸응 올데이 버닝티 마신 뒤로부터는 산책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거 있죠? 여기에 대장 건강에 좋은 프락토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화장실 신호가 바로 오더라고요. 대장 안에 쌓여있던 찌꺼기와 함께 몸속에서 잘게 분해된 체지방이 함께 배출되는 느낌? 그래서 뭔가 디톡스도 팍팍 드는 느낌이 드네요. 물론 운동은 당연히 필수죠. 운동과 더불어서 시네트롤 성분이 지방분해 촉진, 지방합성 억제, 기초대사량 증가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같이 먹고 있답니다. 이게 운동하다가 목마를 때 같이 타 마시면은 갈증 해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시원한 물에 타 마시면 정말 너무 좋네요. 운동하면서 뭔가 체지방 버닝 효과를 더해주고 싶을 때, 푸응 올데이 버닝티를 타서 마셔주고 있거든요. 이거 마시기 전보다 확실히 땀도 더 많이 나고요. 몸에 생기가 도니까 확실히 더 활력 있게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뭔가 운동 효율이 더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도움되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닥터블릿 푸응 올데이 버닝티는 낮에 먹는다면 밤에는 나이트 버닝으로 24시간 다이어트 관리도 가능하답니다. 낮에는 닥터블릿 푸응 올데이 버닝티 마시면서 몸속에서 분해된 지방을 배출시켜주고 잠자기 전에는 닥터블릿 나이트 버닝 한 정을 섭취해주면 잠자는 동안에 체지방을 강력하게 태워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바쁘게 살고 있는 요즘, 자기 전한 정으로 간편하게 허리 쪽 군살 관리가 가능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기초 대사량을 높여줘서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원료, 미국 특허청 특허를 받은 잔티젠을 원료로 사용했고요. 작은 사이즈의 연질 캡슐이라서 목 넘김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잠 자기 전한 정으로 수면 중 다이어트까지 가능하다니 진짜 24시간 케어가 따로 없네요. 이런 건 여행 갈 때도 챙겨야겠죠? 개별 포장으로 참패 위험을 최소화했고, 휴대하기도 편하네요. 며칠 동안 꾸준히 푸응 올데이 버닝티랑 나이트 버닝으로 관리했더니, 장도 편안해지고, 배도 좀 들어간 느낌이고, 허리 군살도 좀 정리가 된 느낌이 들어요. 몸이 생기를 되찾은 느낌이 드네요. 푸응 올데이 버닝티에 들어있는 자몽 오렌지 복합 추출물인 시네트롤 성분이 허리 쪽 군살을 쏙 잡아준다고 하는데, 진짜 허리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약간 숨겨져 있던 라인이 발굴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프리미엄 주 원료인 시네트롤, 프락토 올리고당뿐만 아니라 레드비트 농축 분말, 레몬밤 추출 분말 같이 엄선된 부 원료들까지 들어있다고 하고요. 이번 여름은 시원한 얼음물에 푸응 올데이 버닝티 타 마시면서 수분 보충도 하고 제 몸속 체지방들을 아주 상큼하게 분해시켜 보려고요. 물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면 당연히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두 제품으로 집중적으로 열흘 동안 마음먹고 딱 몸에 관리하니까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확실히 효율이 오르네요. 완전 각주릴게요.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더더욱 집중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